안녕하세요. 경북 영천 피니스모터 본사입니다. 개인 택시 SM7. 요거 쪽은 플러스 에너지 접지를 하셨고, 풀옵션입니다. 요 플러스 2, 그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장착하고. 요 차량은 와류 헤어리터 뭐 앞쪽 앞쪽 뒤쪽 6개. 락바 플러스 1, 4개, 플러스 2, 하나, 플러스 에너지 접지, 여기서 풀옵션, 시운전 나갑니다. 악셀이 살짝만 밟아도 나가는 게 지금 틀립니다. 틀립니다. 기존에는 좀 이래 악셀을 초반에 밟을 때 조금 무거운 감이 들었는데 예. 상당히 지금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예, 부드러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힘도, 쭉 차고 보면은 느낌이. 지금 이게 밟다가 악셀을 띠도 쭉 밀고 나갑니다. 계속. 예. 예, 그것도 틀려졌네. 이게 19년, 19년 10. 예, 1월 21일식인데, 지금 이제 예. 한 8,500km 정도. 8,500km. 예, 아우, 만족합니다. 대만족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이거. 말이 필요한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부드러우셨어요? 만족합니다. 아. 100%. 100%. 예. 에어풀 세팅. 아, 100% 감사합니다. 세팅. 예. 초반에 기존에는 머플러에서, 우회전. 예. 예, 거기에, 웅, 하면서 소음. 이렇게 소음이 크게 들렸는데, 네. 저걸 달고 나서는 완전히 소음이 없어졌고. 완전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아, 거자, 언덕배기. 일단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악셀레터가 좀 부들부들해야 돼. 아, 근데 어제 오신 분도 뭐 발바닥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악셀이 지금 되게, 아, 너무 가벼워요. 이게 좀, 악셀을 밟으면은, 이좀 발이 좀 무겁다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그냥 차가 내가, 가볍게 예, 느껴지죠? 내가 이거 악셀을 지금 밟고 있는 건지 지금 발을 올려도 그냥 무겁다는 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쭉쭉 나갑니다. 그냥 말 필요 없네요. 100% 세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 다음 분들이 하신다면은.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구에 계신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고 소비자 하시는 얘기입니다. 야, 이 정도면 지금 살짝만 밟았는데도 지금 평균 한 70, 요 정도로 60, 70 사이 나갔는데 지금 뭐 80, 100은 뭐 그냥 나갑니다. 그냥 악셀 그냥 발만 얹고 있는데도 이거 고바인데도 그냥 예, 이거 야 상당히 고바입니다, 여기는. 고바인데도 이렇게 잘 나갑니다. 이거 마음 먹고 바른다 하면 아, 엄청 잘 나가고. 안전벨트 두 그리고 개 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료 소비량이 아까 예. 전에 고속도로 타고 왔었을 때 11.3, 예, 지금 또 주행하니 시내 주행하는데 12.8리터. 그러니까 지금 12.9 자꾸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예, 더 너무 업그레이드 빠르다. 됐습니다. 아, 고속도로 11.4에서 지금 시내 주행인데도 13리터. 이야. 11.4에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네. 야, 이거는 대만족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출력을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차가. 업그레이드 그만 그쵸? 출력 모닥불 펴놓고 붙여 지나면 잘 타거든. 네. 그 원리는 거기인 수고. 아, 기술자 얼마나 참 투자를 했을까. 아, 개발하는데 락바도 네. 그렇고 헤어리터도 하는데 엄청 갖다 버리고 돈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요. 아, 또 올라갔습니다. 13.1. 11.4에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참 놀랄 만한데 안 달아본 사람은 야, 저게 진짜겠나? 진짜입니다. 거의 한 15, 우리가 한 15km 정도 돌아오면은 15km까지는 아,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지금 11.4에서 거의 뭐한 여기 80km.
아이 잘랑하니까 이거 어. 마음 먹고 악셀 밟는다 하면 야 아, 이거 카메라 좀 찍혀야 되겠는데 이거 찍혀야 돼. 악셀가 이 좀 밟고 아, 축하니까 예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야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야 이 차가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15km는 찍은 SM7 최초, 아 최초인가 이게? 자꾸 올라가네 지금. 어, 예? SM 좀 달았습니다. 달았어요? 예, 예. SM9까지 다 달았습니다. 운전 편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발이 일단은, 발이 안 아프리니까, 이게 사람 이제 좀 살만하네. 이거 계속 어. 이렇게 운행하는 영업용 차는 필수적으로 와가지고, 예, 그만하다. 아, 예, 달아야 돼. 딴 데 가가지고, 또 달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뭐,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예, 예. 영천에 본사를 오시든지, 서울 경기에 그 협력업체를 가시든지, 아,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꼭 다십시오, 꼭. 이 발목만 안 아픈 거 해도, 이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데.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게서 만약에, 저의 울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고.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여기서. 마지막 팻말에, 굴다리 아, 밑으로 이었던, 예. 아. 여기서 이제, 영천 본사까지 가는데, 어, 이제 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시는지, 이제, 네. 시청자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타보고 본인이 느껴야지, 예, 예. 이 사장님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능에 또 이런 믿음을 가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봐서는 못 겪어본 아, 사람들은, 예, 예.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예, 해오리 터보집으로 가가지고 후회하고 또 다시 또 달러 오지 싶어요. 나도 뭐, 안 그래, 이현동에, 그 아는 지인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아, 그래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영천 본사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직접 달아본 사람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나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듣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찾아왔는데, 아, 진짜 후회 없습니다. 진짜 아.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 아, 그냥 살짝만 악셀 밟아도 티 나갑니다. 그냥 막 팍 티 나갑니다. 그냥. 어, 이 차량은, 아, 풀옵션. 70만원대 풀옵션을 했습니다. 13.6. 아, 자꾸 올라간다. 아, 자꾸 올라갑니다. 13.7.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13.7. 아, 사장님,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지금 한 15분, 20분 돌았는데, 지금 현재 리터에 13.9km 찍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들 리셋을 안 했습니다. 요 시동을 바로 걸고 지금 한 20분 정도 돌고 있습니다. 14. 야. 아니, 사장님, 이 정도 탔으면 이거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내려가야지. 네, 평균에 찾아가는데. 자꾸, 자꾸. 야, 이거 실합니다, 실아. 여러분, 실합니다, 실아. 그냥 사람들이 이제 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걸 한번 밟아가지고. 아, 나갑니다. 아, 지금. 살짝만 밟았는데도 110은 뭐 그냥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자꾸 올라갑니다. 14.1. 살짝만 밟았는데도 순간 110km까지 나가는 거는 0.2초. 아, 상당히 출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기아로 치면 1단의 힘이 더 생기지 않겠나. 지금 한 밟아도 봤는데 이게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봐서는 14.1에서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14.2 자꾸 올라갑니다. 아 이게 참 마법 같네요. 이게 그냥
이게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예, 감사합니다. 진짜 기술력입니다.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 기술력을 좀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 곧 2리터만 더 간다면, 0.2리터만 더 간다면은 3리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이 카메라 안에 방법. 아 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 20분 가량 시운전하고 이제 가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했다면은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일단 힘, 순간 치고 나가는 힘, 출력. 그다음에 페달이 좀 무거웠었는데 상당히 그냥 가벼워요. 저 발만 딱 올려도 그냥 쑥쑥 들어가요, 그냥. 예. 예, 그거. 그리고 11.4에서 지금 14.7. 외관에서, 영천 본사까지 왔었을 때는 지금 11.4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장착하고 나서 14.8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아, 요, 외관에서 오실 때는 11.4 킬로 찍었는데 지금 리터 14.8까지요. 이 차는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풀옵션 70만원대 좀 부담되면 부담되는 금액이고 뭐 지금 DC에 있는 가격에 예, 예.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DC 안 하면은 한 DC 안 하면 이거 다리가 75-80만원대 되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예. 나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오세카 센터. 하여튼 그 영상은 자료를 좀 쓰겠습니다. 저 앞에 대표시. 만족하시죠? 4.8 대만족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살.